자,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C7스 코드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자, C7스 코드는 다 알고 계시죠?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하시고,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코드죠. 자, 이 C7스 코드를 한칸 기타의 통방향으로 움직이시면 C#7스 코드가 됩니다. 또는 D#7스 코드가 되죠. 이때는 6번 줄도 소리가 나면 안 되겠지만 1번 줄도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자, 전체적으로 한 프렛씩 올라갔는데 1번 선은 개방음이기 때문에 한 프렛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사람 손가락이 개수가 되지가 않죠. 그래서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6번 줄과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. C7스 코드를 한칸 올린 C#7스 코드 또는 D#7스 코드가 됩니다. 그래서 또한 프렛을 더 올라가게 되면 D#7스 코드가 되겠죠. 또한 프렛 더 이동하면 D#7스 또는 E#7스 코드가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한 프렛 더 올라가면 5포지션이죠. 여기는 E7th 코드가 되는데요. 이때는 6번 줄과 1번 줄이 다 소리가 나도 됩니다. 6번 줄도 개방음 소리가 나도 되고, 1번 줄도 개방음 소리가 나도 됩니다. 자, 왜냐하면 6번 줄과 1번 줄은 음이름이 E입니다. 개이름은 미가 되죠. 이 소리는 E7th 코드에 포함된 음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개방음을 연주하셔도 됩니다. 그냥 다른 코드들처럼 소리 안 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프렛 이동하면 F7스 코드가 되죠. 또한 프렛을 더 이동하면 F#7스 코드 또는 G#7스 코드가 됩니다. 자, 이때는 1번 선 개방음을 쓰셔도 됩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이 1번 선 미음이 F#7스 코드 또는 G#7스 코드의 코드 구성음과 같은 음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원치 않으면 소리 안 나게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런 코드를 알려줬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 강의에서 어떤 A7 코드의 이동 형태인 바레 코드, C#7스 코드도 배웠죠. 자, 이렇게 누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. 뭐 언젠가는 편하게도 연주를 하셔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 거를 이것도 C#7스 코드죠. 이렇게 C7스 코드 폼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뭐 일반적인 스트로크에서는 왼손에 부담이 조금 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짚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손에 무리가 가겠죠. 곡에 따라서 꼭 이렇게 짚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짚으셔야 되고요. 이렇게 짚던지 이렇게 짚던지 상관없을 경우에는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은 1번 줄이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C#7스 코드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D#7스 코드. D#7스 코드는 6프렛이죠. 자, 바의 형태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근데 바코드 형태로 누르기 싫고 그냥 오픈 코드 형태로 누르고 싶으실 때는 이런 이렇게
포지션에서 누르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한 가지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세븐스 코드를 C 세븐스 코드를 폼을 이용한 세븐스 코드를 누르셔도 되고요. 그냥 바 형태의 세븐스 코드를 누르셔도 됩니다.